이곳 메르세데스 벤츠 수원 전시장에서는 벤츠 공식 인증 중고차인 스타클래스의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최덕준 부사장은 최근 수입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벤츠 공식 인증 중고차 시스템인 스타클래스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타클래스의 올해 판매량은 전년 대비 2배가량 성장한 1,200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현재는 양재와 용답, 수원에 3개의 스타클래스 전시장이 있지만 올해 안에 4개의 전시장을 더 추가해 전국 7개 전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세일즈 부서의 리테일 오퍼레이션스 담당 박상필 이사는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2011년 9월 국내에 공식 런칭한 스타클래스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다양한 고객 혜택, 차별화된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30여 개 국가에서 성공적인 인증 중고차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클래스는 저희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서 스타클래스의 인증 중고차가 되기 위해서는 178가지의 점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엄격한 점검 절차를 거침으로 인하여 차량의 품질 최고의 상태를 저희가 유지함으로 인해서 고객분에게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 가치를 느끼실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스타클래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클래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께서는 저희 신차 구매 고객하고 동일한 서비스인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 이와 함께 보증은 1년에 2만 킬로 또는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 서비스 통합 패키지인 ISP를 그대로 승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스타클래스 체험 행사는 전시장 투어 및 전시차 관람, 인증 중고차 진단 과정 견학, 스타클래스 시승 프로그램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꾸며졌습니다. 올해 4월 문을 연 수원 전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으로 신차와 중고차를 모두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먼저 인증 중고차 진단 과정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178가지 정밀 점검을 통해 스타클래스로 인증되는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워크베이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단 과정과 경정비부터 판금, 도자기 가능한 중정비 서비스까지 스타클래스만의 체계적인 서비스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점검 항목에는 차의 내외부를 비롯한 도로주행 시험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178가지 항목 시험 중 한 가지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스타클래스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마련된 스타클래스 시승 프로그램은 전시장 주변 15km 구간을 주행하는 코스로 이뤄졌는데요. 신차 수준의 성능과 우수한 품질을 직접 주행을 통해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클래스 이용 고객들은 지정된 차에 한해서 시승 체험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클래스 이용 고객의 경우 실제 매물은 시승해 볼 수 없고 해당 모델과 동일한 성능의 시승차만 이용해 볼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올해 대비 200%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벤츠의 인증 중고차 스타클래스가 벤츠의 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